이런 문제에서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이 보이면 같은 계수만큼 1로 바꿔주는 게좀 좋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한 개랑 코사인 제곱 한 개랑 둘이 먼저 더해서 1 만들어주면 남는 게 뭐가 되느냐면 근데 2가 아니라 1 사인 제곱이죠. 얘는 사인 제곱이 되고 2의 사인 x가 되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에서 1 되고요. 적어 보니까 얘는 사인 더하기 1에 완전 제곱이 되고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에 사인 x에 더하기 1이 돼야 돼요. 얘가 2분의 1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맹이 사인 x에 플러스 1이 뭐가 되느냐면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일 텐데 1을 넘겨버리면 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근데 얘가 안 되죠. 불마 1 범위를 벗어나니까 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x가 얼마일 때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0에서 2파이라 그랬고 사인이 이렇게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언제일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건 언제입니까? 예각 찾아보면 6분의 파이일 때 플러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대칭성에서 여기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근 알파는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간 얘랑 간격 같을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근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간 6분의 7파이가 되고 두 번째 여기 베타는 2파이에서 뒤로 6분의 파이만큼 온 거죠. 뒤로 6분의 파이만큼 온 거. 6분의 11파이. 근을 구하세요. 이제 뭐 더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6분의 7, 6분의 11파이. 얘가 바로 두 개가 답이 될 것이다. 6분의 7, 6분의 11파이.